가공식품에는 대부분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통기한 여러분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소비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것이니만큼 유통기한에 대해 민감한 분들이 많은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유통기한 지나면 하루! 에이, 어떻게 먹어요? 냄새 이상하잖아. 신선도나 맛도 떨어져서 그냥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버려요. 아, 걱정되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드시겠어요? 네, 불안하잖아요. 아기가 있으니까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상한 음식 먹여서 병나는 것보다는 그냥 제대로 된 유통기한 지켜서 안 상한 음식 먹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는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 이상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요즘 원래 땅에 떨어진 것도 잘 주워 먹어가지고 일주일도 잘 먹습니다. 2년 지난 라면이요. 네. 드셔 보셨어요? 네네. 어떠셨어요? 밀가루 맛이 좀 강하더라고요. 갈때 앞때모 옷간에 다가이까라 소래와 가이나이 먹고 이쯤은 코치노 호시가 가이마센 미스칸또 났다였지다께. 총 146명의 시민이 참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안 먹는다가 과반수 이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을 수 없을까요? 이 유통기한이란 것은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지 소비기한은 아닙니다. 이 유통기한이란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실제 부패나 변질이 일어나는 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515만 톤. 경제가치로 따지면 무려 20조 원이 식탁 위에서 사라지는 셈인데요. 그중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반품하거나 폐기하는 비용이 6,500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물가 시대, 똑똑한 소비로 생활비도 아끼고 버려지는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고요? 안영진 주부의 발길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알뜰 코너. 정상가에서 반값이나 할인해주는 이 상품들의 정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 유통기한이 지나면 업체에서는 식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싼 값에 내놓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잘만 보관하면 먹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영진 주부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이 21일인데 이 유효기간이 23일까지거든요. 50%나 이하나 인하를 하니까 저희가 주로 이걸 이용해요. 그런데 뭐 23일 유통기한이 좀 며칠 지나더라도 냉장 보관해놨다가 먹는 거라서 그런지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고요. 마트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할인 상품. 저희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요구르트거든요, 이거. 마치 보물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좀 더 다양한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아침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저녁 때 끝나기 전에 이런 상품이 많이 있기도 하는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유통기한 확인하면서 아침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정리하셔서 여기다 놓으시거든요. 그러면 역시 부지런한 새가 모이를 더 많이 먹는다고. 예, 부지런한 주부가 더 빨리 이런 50% 할인 제품을 챙겨가는 거죠. 마트에서는 제품을 버리지 않고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장보기만 잘해도 생활비가 절약된다는데요. 정상가보다 무려 6천 원 정도나 싼 가격에 구매했으니 이 정도면 똑똑한 소비자 맞죠?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지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요. 먼저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식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비자들 다소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식품을 선택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치즈는 발효되면서 맛있을 것 같아요. 매콤한데 이거 당연히 얼은 거라서 유통기한이 크게 진짜 없어요. 얘는 얼려놓고 계속 먹으면 되잖아요. 계속 있지 않을까요? 먹을 때까지. 식빵이요. 아, 왜 식빵인 것 같으세요? 방부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치즈요.